자, 우리나라 스포츠가 1920년 조선체육회로 시작했어요. 금년으로 꼭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 100년 역사에 스포츠 영웅을 초대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의 4강을 이루고요. 요즘 뭐 토트넘에서 월드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를 유소년 축구대회 때 유소년 때 그 지도한 그 박종환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전국이 다 뭐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각자가 좀 아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보기에는 아주 건강이 좋으시네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네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기회도 축구하고. 조기 축구하시고. 아직도 합니다. 이야, 이 박종원 감독은 뭐 지금도 사실은 감독을 좀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욕심 같지만은 예. 지금서 하게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야, 박종원 감독 하면은 축구 팬들이 정말 아주 승부사 아닙니까? 특히 그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이 우리나라 축구사에 아주 길이 빛날 그런 그 기록인데 벌써 이게 몇 년 됐나요? 글쎄 뭐 한 36, 67년 된 것 같습니다. 그 83년이니까 37년 됐네. 예. 참 그때 대단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한국 축구가 세계 대회를 그 이제 한 두 번째 나가는 해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뭐 그 더군다나 세계 멕시코 대회에서 하니까 우리 축구협회에서는 사실 가지를 말라 했었죠. 아 그렇구나. 예. 예. 가서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예.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하고 좋게 이제 언쟁을 좀 했죠. 우리가 배우러 가지 우리가 우승하러 가느냐. 한 게임 그런 큰 대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아야 발전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해가 주선 가게 됐었습니다. 야 그게 이제 그렇게 84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도 축구협회가 좀 말렸군요. 아. 멕시코는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한국에서 떠날 때, 네. 그 뭐 고지된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예요. 그렇죠. 그 제가 다니면서 이제 멕시코 쪽에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고지다라고 그냥 가서 훈련해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어떻게 했으면 숨이 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지? 마스크 썼죠. 네. 왜 그러냐면 그냥 훈련을 운동장에 나가서 한 시간 할 거면 네. 마스크 쓰게 되면 10분도 못 뛰었어요. 아, 그렇지.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침 훈련을 새벽에 훈련할 때 나가서 마스크 쓰고서는 운동장을 뛰키는데 30분도 뛰겠죠. 30분도 뛰고 떠날 때는 한 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예, 선수들이 뭐 다 쓰러지죠. 다 쓰러지죠. 예, 다 쓰러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할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큰 덕을 본 거죠. 예, 결국은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4강이 바로 3년 후에 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에 우리가 32년 만에 그러니까 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32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하는 결국은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때 주인공이 어떤 선수 어떤 선수였습니까? 그때 주인공은 뭐 선수들의 큰 차이별로는 안 났어요. 그런데 네. 뭐 포드의 김종부라든가 아, 김종부 신현호라든가 신현호 선수 김판근 장정 네. 이런 선수들이 주로 이제 수비 공격을 다 맡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선수들을 이제 모여놓고 예.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국제 심판을 제가 했었어요. 아 국제 심판하셨죠. 국제 심판은 예. 태국에 보름 동안 제가 떠나야 돼요. 아 근데 감독이 없어가지고선 선수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축구 선수들 16명을 예. 공수부대에다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공수부대에 가서 네. 훈련을 시켰어요? 공수부대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죠. 야. 정신교육부터 체력훈련부터 제가 맡겨놓고 왔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런 훈련을 마스크 쓰고 훈련을 안 했다면은 예. 가서 그냥 의료 시합을 하는데도 다른 때 뛰던 게 반도 못 뛰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훈련을 적응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반전까지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지구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건 그 준결승전에서 브라질한테 우리가 1대1로 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승은 올라가지 못합니다만은 뭐 냉혈한 그 승부사 뭐 지금도 이제 축구 팬들이 박종원 감독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공격적인 그때 그 멕시코 나갈 때 몇 가지 전술이 있었죠, 박종원 감독의. 세 가지 전술이 있는데 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세 가지가 이상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1대1 할 거를 1대1 하는 척하다 2대1 하고 2대1 할 거를 3대2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완벽한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도 이기게 되고 그렇죠. 아마 4강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멕시코를 2대1로 잡고 호주를 2대1로 잡고 우루과이도 2대1로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효창 부장의 그 인조 잔디를 바로 이제 그 가까운 친구 즉 지난 그 2002년 뭐 세상 떠난 이주일 그 코미디언 8월 27일 막 세상 떠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주일 씨하고 가까웠잖아요. 아주 가까웠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주일 씨가 그 이 효창 운동장 인조 잔디 까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박종원 감독의 4강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때 1,000,000원이면 컸죠. 1,000,000원 컸죠. 예, 84년도에 네. 이주일 코미디언 황제가 그 1,000,000원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인조 잔디를 깐 건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국제 대회를 하도록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떠나게 되면 잔디 구장을 바꾸고 가는 거고 안 바꾸고 가는 거 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공설 운동장이 아니라 저 개인 운동장 같은 잔디를 깔았는데 그 나머지는 전국에 따르면 다섯 군데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지가 이제 인조 잔디를 효창에서 깔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선 제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깔 때 서울시하고 가서 이제 얘기가 시작하셨죠. 제가 또 서울시청 축구단을 처음 서울시청 감독이었잖아요. 감독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놓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가 멕시코가 가서 4강한 원동력도 그때 인조 잔디를 깔았던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계기 된 것이고 뭐 이 주식에 옛날에 그 축구를 좀 했습니까? 축구는 좋아했죠. 지금 선수 생활은 못했고 예. 저희하고 같이 다니면서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예.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 선수가 모자랄 때 한 번씩 넣어주고 이렇게 자꾸 그 축구에 접근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주 씨가 그때만 해도 코미디언으로서 저 이름도 좀 이제 떠야 되고 예. 한참 돈도 벌 때이기 때문에 축구 도움을 많이 준 편이에요. 예, 지금 그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스타입니다. 지금 뭐 그 이 손흥민 선수가 그 FIFA로부터 많은 상도 받고 말이죠.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간판인데 그 손흥민 선수를 어렸을 때 박종원 감독이 춘천에서 그 어린이 축구 교실 때 지도하셨다면서요? 그 손웅정이하고 손흥민이하고 아버지 손흥정, 예. 부자지간인데 예, 그렇죠. 아버지는 제가 이제 일화 때도 데리고 있었고 제가 축구를 제가 시켰어요. 손흥정이. 손흥민이는 아버지 박종원 축구교실이라고 춘천에서 만들어가지고 예. 예. 거기 또 제가 2년간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떻게 부자지간에 그렇게 승부욕이 강한지. 아 그래요? 연습할 때도 모든 나보다 한 발짝을 더 떼야 되고 체력도 나보다
큰지도 안 돼도 지구력이 이렇게 좋았어요. 노력에는 아마 그 전 대한민국 사람들 쳐놓고 선수 쳐놓고 그런 선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박종원 감독 눈에는 지금의 월드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욕심이 많았어요. 우선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욕심이 많고 다 끝난 다음에도 한 30분 동안 지가 부족한 걸 또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벌레였었어요. 연습벌레고 예.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연습벌레였었고 부자재간이 똑같습니다. 아, 부자재간이 얼마나 노력한지 또 노력 지구는 못 견뎌요. 저희 친구들끼리 선후배들끼리도 볼 가지고 다루다 보면 절대 지구는 못 보고 끝난 다음에 다 운동장 다섯 바퀴씩 꼭 더 뛰고 이렇게 연습벌레라고 봐야죠. 예. 자,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2022년 이제 카타르 월드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최종 예선전이 못 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축구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때를 비교하면 그때는 체력과 싸움, 머리과 싸움, 지구력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국 축구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도와진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력도 좋은 데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또 국내 선수보다도 국내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터득도 많이 했고 또 지도 방법도 우선 많이 바뀌었고 네. 하기 때문에 대표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청소년이고 대표 선수고 또 일반 팀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옛날 축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우선 개개인이 선수들이 욕심이 많아졌어요. 진짜 기술 같은 거 많이 섭득하고 또 체력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수 위주로 훈련하지만 과거엔 지도자 위주로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쳐서 안 따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끝으로 우리 박정 감독의 뭐 꿈이랄까 포부 뭐 나이는 따지지 마세요. 뭐 송해 그 선생은 94살인데도 지금 매주 그 이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데 글쎄 뭐 지도자는 세상 떠날 때까지 지도자 생활을 하는 걸 원하죠. 예. 자기 본인의 능력은 몰라도 예. 그러나 아직은 저는 뭐 나이는 있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뭐 1, 2년 같은 거 또 경험이 또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니까 아마 이것저것 합치게 되면 아직까지는 할 수 있을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기회만 오시면은 기회만 준다면은 다시 그 그저 뭘 감독으로. 떠나서 예. 이것저 대우를 떠나서 뭘 떠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들죠. 아 그래요. 예. 아마 박종환 축구를 기대하는 분이 많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